18,000년 전에. 18,000년 전? 응. 야? 그 글레이셔가 이렇게. 우리가 오. 1865년에는 이게 지금 마운트 쿡이잖아. 아, 레이크 얘기하는 거구나. 1907년 30년. 어, 이렇게 줄었어. 1950년 65년 2010년. 와. 줄어서 있지. 이게 위에 그 워밍 클라이밋이래. 저쪽이 마운틴 쿡인가? 마운트 쿡? 저쪽? 어. 저기서 안 보이는데 저쪽에. 저 마운트 쿡 저 위에가 글레이셔. 요거 산 넘어 바로가 지금 마운트 쿡인데. 아. 1865년에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빙하가 있었대. 그게 빙하야? 레이크가 이렇게 흘러내린. 아. 빙하지. 아. 아, 2010년까지 뭐 저까지만 해도 있었대. 아, 빙하가. 아, 그렇구나. 이게 레이크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구나. 여기까지 빙하. 그전에 65년 여기까지 빙하. 어, 그렇구나. 빙하가 50년대까지는 이만큼. 30년대까지는 이만큼. 우와! 와. 이만큼의 빙하. 80년대까지 이만큼 빙하. 그러면 지금 뭐야? 1500년 정도 지났나? 2000년이니까 한 1200년? 빙하가 이렇게 다 녹았단 말이야, 그러면? 저기 뭐야, 빙하를 볼 수가 없을 거래. 어? 언제 빙하를 볼 수 없을 거래? 이게 어? 퓨처 제너레이션은 다음 세대는 이게 다 빙하가 다 있었는데 다 끝까지 빙하가 있었네. Future generations will have to walk further up the valley to visit the 다 빙하 있었는데. 와, 이게 다 빙하로 다 쌓여 있었는데.